자, 드디어 16렙 됐거든요. 베리한테 딜체크 한번 해볼까? 이제 왕규 해가지고. 이 맛이거든 사실 카사디는. 응, 안돼. 응, 나 카사딘이야. 이럴만한가? 야, 나 엄청 센데? 잠깐만. 야, 이거 피움 뭐야, 카사디. 이건가? 게임 누가 그렇게 하래요? 절대 안 되지. 오늘은 마지막으로 아네란을 좀 해보려고요. 해보고 싶은 것도 다 해봤고 곧 새 시즌도 열리잖아, 그죠? 오늘까지 아네나 딱 하고 다음부터는 뭐 새 시즌에 롤을 하던지 시즌 말 달리기를 하던지 뭐 달릴 것도 없지만, 그래서 뭘 하냐, 이제 좀 유종의 미를 카사딘으로 거둬야 되지 않을까, 그죠? 야, 그동안 뭐 존버 조합하고 막 조냐 소천사 가고 그랬는데 좀 카사딘으로 정정당당하게 이기는 걸 마지막으로 해야 유종의 미를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아, 극딜 카사딘을 가는 거지. 어, 그럼 초반에도 정정당당히 싸우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 협곡에서도 카사딘이 정정당당하게 맞다이 치진 않잖아, 그죠? 처음엔 파밍해야지. 처음에는 좀 웅크리고 있다가 상대방이 어, 뭐야, 존버 카사딘인가? 유튜브에서 본? 전혀! 김장훈 톤으로 전혀! 바로 갑자기 극딜 올려서 이제 다 패버리는 그런 카사딘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말이야. 고멤 있나요? 유미 고멤 구합니다. 님들, 그 아레나 템 중에 그게 있다던데? 그 아곤의 AP를 좀 훔쳐오는? 아곤에 주물려고 훔쳐오는 템이 있다던데, 그거 뭐예요 혹시? 유미도 딜템을 가가지고, 그러니까 AP를 올려가지고 그걸 좀 훔쳐오면 좋지 않을까? 한번 그 느낌으로도 한번 가보자. 일단 유미랑 수업하죠. 아, 반드시 그래야죠. 왜냐면 카사딘은 아무도 안 하니까. 진짜 본 적이 없음, 그죠? 유미는 그래도 좀 봤어. 카사딘? 진짜 단 한 번도 못 봐. 이건 안 해, 아무도. 가보자. 네, 솔직히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긴 한. 그동안 했던 존버보다 정정당당하게 우승하는 게 제일 어렵긴 할 듯? 카사딘이라? 근데 첫 판부터 이길 거란 생각 안 했어요. 자, 다시 한번 가보자. 이게 정정당당한 카사딘은 아직 데이터가 많이 없어가지고 좀 쌓아야 되긴 해. 프레메가 나오면 좋은데? 잠깐만요. 좀 나와라. 오케이. 아, 근데 제리가 꿀매를. 오케이. 처음엔 지는 게 맞긴 해, 근데. 미친 과학. 어, 우글렛에 마녀보자. 이거 갈까? 이게 좀 괜찮지 않나요, 혹시? 이게 제일 나을 듯? 셀큰지랑 라바돈이랑 조냐? 오,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유미로 카이팅 하자. 야, 그게 맞다, 지금. 야, 이게 맞아, 지금. 유미로 카이팅을 해. 할만한데, 그죠? 일로 와서. 아, 이게 안 돼? 거리가 안 됐네, 그죠? 아, 이게 거리가 안 돼? 뭐 이거거든. 달리지 마라. 안 되겠다. 야, 꿀려면 먹자. 아, 오케이. 또 죽었잖아. 굿. 이거거든. 다음. 이 맛이거든, 그죠? 이번 판은 그냥 마관신 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마관신 가자. 이게 맞다. 유미로 초반을 좀 넘기고 포킹으로, 그죠? 내가 우글레 뜨면 왕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야, 이걸로 파이팅을 좀 하자. 한번 피해주고. 아, 이게 안 맞아? 약한데 얘네는? 그죠? 아니, 왜 이렇게 약해 얘네. 약하면 져야겠지.
넌 죽자. 다음. 아니 카사딘 유미보다 늦게 끊으면 어떡해 얘들아. 굉장히 치열해요 근데. 야 이걸 이기네 제리. 제가 오르가 나고 상대는 뭐였지? 케일공? 케일 바드공. 어 바드공 빠졌고. 답이 공 다 뺐으니까 한번 빠지죠 이거는. 와 나 좀 센데 잠깐만. 딜 뭐야 이거. 이거 회복하고 오는 게 맞겠다. 잡을 딜이 없어서 천천히 합시다. 와우 이거지. 쟤는 안 돼. 자, 죽어야겠지, 그러면. 뭐, 어떻게 이기게, 이거를. 안 되거든. 자, 죽자, 누누야. 다음. 아, 실큰데 있으니까 좀 센데? 이게, 조밀력이 좀 높아가지고. 사거리 75 증가. 궁극의 저지불과 이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걸로 잘 활용을 해보자. 아! 할만한데, 그래도? 유미가 풀피를 유지되어 있어서. 도냐도 있잖아, 그죠? 오케이. 짐딴승. 아슬아슬했어. 극딜이니까 그래도 루덴의 폭풍을 가는 게 맞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건 극딜 카사딘이니까. 근데 시간 끌면 우리가 이득인데? 우리가 먼저 갈 필요 없잖아, 지금, 그죠? 시간 끌 거면 우리도 안 가. 너희가 먼저 와. 우리 존야 두 개야, 얘들아. 시간 끌면 너희가 손해인데? 아니, 안 싸울 거면 나도 안 싸워. 누가 급한지 지금 이해를 못하셨나본데요. 쟤는 안돼. 따. 한번 살리겠는데 이거는, 그죠? 한번 더 죽여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거는 어 근데 생각보다 좀 잘 버티는데? Q 때문에? 와 겨우 이겼어 잠깐만. 아니 세트야 너가 피업을 주면 어떡해. 질 뻔했잖아. 선제 공격 어둠 수확. 아 근데 좀 아쉽긴 한데 한 번만 리롤 해볼까? 어? 잠깐만요 이거 갈까? 체험 시간 좀 맛있겠는데? 근데 이렐리아가 AP라 궁을 누누한테 빼버리면 딜이 없는데 그죠? 제가 넌 좀 약하네. 너희 좀 지자. 그래 뭘 갈까 얘네 상대로는. 근데 사실 얘네 상대로 이길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공원 하나 갈까요 그냥? 어 잠깐만 이거 반지였나? 무언의 약속? 님 내려보셈. 뭐 약속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약속. 어 됐다. 공유력 870. 이었는데 왜 또 내려갔어 뭐야. 보임? 엥? 뭐야 버그인가? 님들 버그난 것 같은데? 아니 내리면 효과가 적용되고 타면 아니야? 아니 유미는 생각을 왜 안 했어 라이오사.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슴. 아니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 사기당했네 이거. 저기요
이거는 그냥 사기잖아요. 뭐 전멸 아껴고 싶은데 아껴 못 잡나? 아끼면 못 잡겠는데, 그죠? 아, 그냥 아끼자. 그죠? 여기에 전멸 쓰기 좀 아깝다. 얘네 상대로는. 대리 잡아야 돼, 이거는. 팔고 딴 거 사야 되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이거 팔고. 아, 모르겠다. 이렇게 가자. 조밀령 마구 올려, 그냥. 자, 드디어 16렙 됐거든요? 베리한테 딜체크 한번 해볼까? 이제 왕규 해가지고. 이 맛이거든, 사실, 카사디는. 응, 안 돼. 응, 나 카사딘이야. 야, 오케이. 한번 살려줄게, 베리야. 자, 살아난 다음 다시 한번 가보자. 응, 안 돼. 아, 근데 두 번은 못 살아나네, 아쉽게도. 계속 살려도 이길 것 같은데. 협곡에서도 사실 제리 카운터가 카사딘이거든. 와, 근데 회복량 좋긴 하다, 얘도. 잘 안 죽는데? 넌 안 돼. 어? 비상. 아니, 그 전략 내가 당하고 있음. 잠깐, 비상. 아니. 아니, 누누님, 그거 아니잖아요. 공속? 공격력을 주물력으로 전환? 별론데? 전멸 난사. 이게 제일 나은데, 지금은, 그죠? 아니면, 카이팅해서 잡아볼까? Q 피읍을 안 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어? 실체했다. 어, 다행이다, 그죠? 카이팅 하면서 가보자. 어? 뭔데, 이거는? 아, 까비. 맞으려고 하죠. 오케이. 카이팅에서 Q를 안 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냥? 또 거리를? 전멸 한번 빠졌고. 이런 느낌으로 이거지. 오케이. 호전사 뺐으니까 천천히 합시다. 오케이. 굿. 가보겠습니다. 이번 판은 좀 많이 정정당당하게 이겼다, 그죠? 아, 딜량 1등까지.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조합이 살짝 더러운데? 이번엔 내셔 무라마나 가야겠는데, 그죠? 내셔 무라마나 균열로 갑시다. 살짝 옛날 느낌으로다가. 케인이 초반에 좀 약한데, 그죠? 약할 때 좀 싸워야 되는데. 대야 먹었나? 한번 피하고. 뭐야? 너가 가버리면 얘는 어쩌게. 어, 먹으면서 하자고. 천천히. 아, 이걸 못 피해? 이걸 잡아야 되겠는데, 그죠? 오케이.
저거는 이제 안 때려도 되겠다, 그죠? 오히려 늦게 죽여야 부활을 못 시키니까. 어? 그러면 애매한 타이밍에 부활해버리면 그게 더 문제인데, 그죠? 더 열심히 때리라고? 오케이. 이러면 또 괜찮아. 빨리 부활하면. 굿. 이거거든. 케인이 좀 약하긴 해, 초반에. 이동 없이 사악한 정신. 근데 사악한 정신이 나쁘진 않거든요? 나쁘지 않으니까 가자. 그러니까 더 맛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1월 했다가 안 좋은 거 나오면 또 애매해지니까. 어? 이러면 잡긴 했는데? 아. 어, 잠시만요. 대화해요. 소통해요, 니마. 아. 아. 나보다 체력이 더 많아짐. 아. 오케이. 야, 그래도 좀 버텼다. 그래, 그래. 버텨봅시다. 유미를 풀피를 유지하다가, 뭐 초반이니까 그 전략으로 가자고. 이걸로 도망와서 난 반대로 가. 어? 이거는 얘네한테 딜을 할게요. 차라리 유미 어차피 풀피거든요.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템을 뭔가 리안들이 안 가면 못 잡을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아 균열 가기로 했었나 내가? 내셔 균열 무라마나를 갈까요 그냥? 그러면 마나문에 먼저 가자. 이거는 마나문에 스택도 쌓을 겸. 아 여기는 몰라요 상대. 야 이제 안다. 갈게요. 한번 피하고 무빙으로? 무빙으로 무빙? 무빙? 무빙. 유미한테 이거 주면 되지 않을까, 그죠? 오케이. 굿. 신화급 아이템 얼마든지 구매 가능. 어, 지금은 별로긴 해. 다 별로야. 솔. 아이템 가속 300 증가. 이걸로 쓸만한 게 있나? 아니면 이거 갈까? 무법자의 투집? 박마저 템을 못 갈 때 이게 좀 괜찮긴 하거든요? 이걸로 가자. 자, 꿀렘에 먹어주면서 이렇게. 아 이건 좀 어렵겠는데? 한번 피하고 할만한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 왔으면 어... 가능한가? 꿀렘에 하나 먹고 마지막에 존여로 한번 딱 버티면? 오케이. 굿. 이거거든. 내셔까지 갑시다. 아니 왜 도망다니냐니. 협곡에서 그냥 어? 판테온으로 카사린 상대할 때 아니 1렙 맞다이 왜 안침? 이럴 사람이네. 아니 당연히 안치죠. 싸우면 지는데. 나중에 정정당당하게 싸울 거라고. 그래도 지금은 좀 도망다니지만. 얘를 노리자. 이거? 더블을 피하고 싶은데 안 쓰네. 오케이. 날만한데, 그죠? 프레임에도 뺏어 먹고. 뭐야, 얘. 아니, 너가 세트를 깨트리고 그래 버리면 어떡해. 뭐야 이 친구. 잘 가자. 그래 그래. 어? 어? 어 이거 살짝 비상인데 이러면? 아 오케이. 곧.
피하고. 야, 얘도 이게 안 끝났는데? 잠깐만요. 이긴 듯, 그죠? 굿. 나름 강하거든, 이제. 신비한 주먹, 건무, 미친 과학자. 아, 이거는 하나 뽑는 게 맞지 않을까? 미친 과학자보다? 아,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고속 건틀리 나오면 되잖아, 그죠? 슛! 뭐야. 아이, 모르겠다. 이거밖에 없다. 미안합니다. 어우, 야, 너무 아픈데? 잠깐만요. 오케이. 굿. 이거 오케이. 아. 어? 위아래, 위아래? 굿. 이거거든. 다음. 여기서는 뭐 가는 게 맞을까? 님들, 이거 균열 간 김에 그냥 총검까지 가는 거 어떤? 모든 피해 의표를 계속 높인 게 맞지 않을까? 그럼 막템은? 조냐가 맞나? 조냐를 갈까, 얼심을 갈까? 고민해보자. 아직 그거잖아, 그죠? 관전이니까. 아, 당호, 이거 나쁘지 않은데, 그죠? 당호 걸 갈까, 그러면? 딴 건이라 괜찮긴 한데. 얘네도, 아니, 잠깐만요. 이걸 가렌이 이겨? 아니, 카르마 힐량이 어마어마한데? 역겹다, 역겨워. 역겹다, 그냥, 이것도 팔고 그러면, 막템 라바돈으로 올릴까요? 이거만한 게 없지 않나? 그래도 라바돈인데. 막템은 그죠? 이럴만한가? 야, 나 엄청 센데, 잠깐만. 야, 이거 피움 뭐야, 카사디에. 이건가? 게임 누가 그렇게 하래요? 절대 안 되지. 이 녀석아, 아, 따, 따. 가버려요? 이거거든. 이게 맞지, 그죠? 지옥불 영혼을 가는 게 맞을까? 아니면 조준경을 가는 게 맞을까? 지금은 조준경이 맞지 않을까요? 이걸로 이제 좀 사고를 늘리는 게, 그죠? 이걸로 가자고. 카라마 못 오지 않을까, 그죠? 아. 어쭈 이 녀석아. 아넨 어딨어? 누가 게임 그렇게 하래? 누가 게임 그렇게 하래? 그건 안 되죠. 따. 에라, 모르겠다. 야, 그냥 싸워. 아, 싸우지 말걸. 잠깐, 비상. 근데 조냐 있으니까 버틸만 한데? 아니, 유미가 이기는데? 유미가 이기는 건 뭐야? 고맙습니다. 되지? 재밌었습니다. 다음 시즌에 또 하자, 아레나는, 그죠? 수고했습니다.